지난 시즌에 내가 호피 치마 이렇게 입었던 그 인스타 이렇게 있어요. 그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 그 치마를. 그게 바로 델라라나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입어본 게 기대가 많이 커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카페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앉아서 잡지도 좀 이렇게 보면서 이번 시즌에 뭐가 나왔나 이렇게 보면서. 어머! 뭐야! 델라가 나잖아? 아, 무슨 짠 것처럼 이러네. 코시를 해놓으셨네. 아, 옷이 진짜 많이 나왔네요. 왜 이렇게 약을 많이 그리신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으신가? 저희가 오바트에서 영감 받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기하학적 문제. 오바트요? 네. 오바트. 오바트. 아, 오바트 알아요. 알잖아요, 지수씨도. 이거 예쁘겠다, 지수씨.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고, 맞아요. 오픈해서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는데, 약간 생활 방수처럼 이렇게 바스락거리면서 잘 젖지 않아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비 올 때! 우비야, 우비, 지수씨. 우비까지는, 우비까지는 아니고. 이것도 너무 예쁘다. 약간 파자마 룩 같기도 한데 좀 파자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잘 차려 입은, 그쵸? 그러면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금방 노래가 나오니까요. 오래간만에 백화점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노래소리와의 싸움이거든요. 네, 지지씨. 김 베이지 같아? 그래. 좀 안에가 비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름이 많이 잡혀있어서 안 비치나봐요. 그쵸? 그리고 얘가 약간 걸을 때마다 되게 좀 리드미컬하네요. 네. 그쵸? 예쁘네. 사실 이거는 진짜 급할 때 뭐 뭐 입을지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툭 하고 걸쳐 입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헉, 이것도 예쁘다. 네. 그치? 저는 이거. 저는 좀 아무래도 좀 발랄한 스타일이니까. 이거는 더 하얀 사람들이 입으면 되겠다. 네. 그죠? 네. 이게 약간 파자마들 보면 옆에 이런 거 다 있잖아. 좀 비싼 파자마들 보면. 그래서 여기다 타이팅을 넣었어. 어디 이러지? 여유로워. 여유로워요? 어디 좀 이쪽부터 이쪽까지 깔별로 부탁해요. 어, 네. 그런 느낌? 오, 이건 어때요? 어때, 지수씨? 잘 보여? 여기 옷이 너무 많아서 안 보이지? 그럼 일로 들어와요, 지수씨. 내 공간이야. 우리 집이야, 지수씨. 들어와요. 위에 점퍼 같은 거. 아무거나 집에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딱 걸쳐주는 거죠. 약간 뉴욕 같은 느낌 나지 않아? 뉴욕, 뉴욕. 부담스러우시면은 이런. 아, 저 그냥... 세트 너무 안 부담스러워요. 그 세트가 너무 좋아요. 경제력만 허락된다면 다 세트로 입고 싶어요. 안녕. 아침마당 내셔 오랜만에. 이거 약간 린넨 수트 셋업인 거예요. 걸크러쉬 직장 상사 그런 느낌을 좀 낼 때 딱 좋은 것 같아. 좀 덥다. 그럼 이거 벗으면 되죠. 이렇게. 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단추 디테일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있어. 점프 수트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주머니가 없어. 허리에선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바지에 여기 까만 테이핑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입어도 멋스럽네. 이거 되게 예쁘네요. 여기 되게 예뻐? 지금 여기서만 할까? 여기 지금 내 마스터룸이거든. 이쪽이 내 드레스룸이야, 지수씨. 랜선 집들이에요. 네. 드레스룸. 괜찮지? 꽃 좋아해요? 이게 뭔가요? 라넌큘러스? 양귀비예요. 양귀비. 아, 이게 바로 그 양귀비구나. 아, 양귀비랑 여기랑 좀 잘 어울린다. 약간 현... 아, 진짜 너무 억지스러워요. 어머! 이거 뭐예요? 이 꽃을 약간 모티브로 만든 그런 옷인가요? 네. 아, 진짜요? 네, 진짜. 그리고 여기는 또 이거. 이렇게 스커트로 이렇게도 네, 하는 네. 거야, 지수씨. 아, 이거 완전 꽃이네, 그냥. 오, 예쁘네. 네. 방청객분들 아니시죠? 이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걸어 다니는 꽃이야, 진짜. 조심해요. 알러지 같은 거 있으면. 예뻐요.
방으로 좀 들어가도 될까요? 방으로 들어와요. 아, 예의가 바르네, 제주씨. 이거는 되게 사람들이 볼 때는 꾸민 느낌이 확 나는데 나는 하나도 안 꾸몄어. 나는 너무 편해. 그리고 이거 지금 고무줄이잖아. 아, 이번 달 테마 네. 프린트예요? 네. 달마다 프린트가 그렇게 있어요? 네. 와, 되게 부자 같은 느낌이야? 응. 내가 그런 느낌 좋아하잖아. 네. 캐주얼한데 또 막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아요. 좀 고급스러움이 있는 캐주얼함? 그냥 뭐 그런 건데 항상 되게 좀 멋내서 옷 입는 분이 오늘 뭔가 좀 나들이 가는 날인 거야. 그래서 어? 저 사람 캐주얼도 저렇게 되게 멋스럽게 고급지게 입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착장인 것 같아. 어, 너무 예쁘다. 진짜 나 모자 한번 빌려주면 안 돼? 이렇게 딱 쓰고 어우 너무 멋있네. 수씨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서 옷잘 입는 선생님들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옷잘 입는 선생님이 딱 이렇게 하고 소풍 때 나타난 거야. 야 담임 봤냐? 와 대박. 이때 스니커즈 신으면 더 캐주얼한 느낌. 아 그래요? 그럼 스니커즈로 한번 갈까? 그래 야 무슨 소풍 때 이렇게 하고 온 사람이 어딨어. 완전 활동성이 있지. 이건 완전 개주 껴도 되는 그런 룩 아니야? 여기다 딱 이렇게 모자 쓰고 수씨 가방 좀 줘봐봐요. 네. 완전 분위기가 확 달라. 분위기 아까 확 그 힐이랑 네. 분위기가 확 다르죠. 이 정도 지수씨 됐죠? 나 살짝 나와서 거울 봤을 때 약간 빗설공주 같은 느낌. 맞아. 난쟁이들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죠? 사과 먹고 막 쓰러질 것 같아. 여기가 이렇게 풍성하니까 그치? 얼굴이 되게 조그매 보이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네. 마녀가 됐는데? 근데 색상은 이게 색깔이 되게 예쁘네. 정말 예쁜 베이지예요. 얼굴 되게 환해 보일 수 있는 여기에다 얘는 사실 지금 스커트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저는 팬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스커트더라고요. 예쁘네. 이렇게 딱 주머니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되게 편안하게 얘는 사실 좀 리조트 네. 룩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어때 지수씨? 약간 좀 이런 반바지 수트예요. 맞아요.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스카이블루인데 약간 회색이 섞였어. 근데 살짝 그린도 띄는 것 같아. 그린이 보여요. 그린이 보이죠? 그쵸? 되게 오묘한 색깔이야.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그래서 더 안 질리는 거야. 오묘한 색이어서. 무슨 색이라고 정의할 수 없어서. 그쵸? 이거 벨트로 이렇게 딱 해주니까 이것도 스타일이 확 살죠? 이거 하객 패션으로도 괜찮지 않아? 완전 멋스럽죠. 완전 멋스럽죠? 결혼식 갈 때 딱이다. 그리고 버뮤다 팬츠가 이번 시즌에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 버뮤다 팬츠는 이렇게 넓게 밑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 약간 와이드 핏의 버뮤다 팬츠야. 너무 약간 좀 섹시한 느낌을 준다, 확실히. 이게 약간 니트야, 지수씨. 니트인데 스트레치가 잘 돼서 확확 늘어나더라고. 수트 소재도 스트레치가 되게 잘 돼. 이것도요? 그렇네. 수트도 그렇네. 이거는 약간 좀 부장 이상급이지. 그죠? 간부급. 간부급이죠. 시계를 차야 되는데. 시계가 없어. 시계는 차야 되는데. 눈독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제가 되게 사고 싶은 시계 차셨네요. 지금 몇 시죠? 지금까지 제가 완성을 하라고 했잖아요, 진수씨. 이거 계속 움직이네요, 이거 치니까. 내일 아침에 되죠? 내가 말한 거. 아직까지 완성 못했다고요? 좋아요. 내일 아침에 주겠어요. 퇴근할 때 이제.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왜 퇴근 안 하는 거예요? 먼저 가요, 집으로. 갈게요. 이렇게. 그런 느낌인 거죠? 얘도 어울리네. 얘는 지금 트렌치 코트인데 이 안에는 지금 블루도 들어가 있고 블랙도 들어가 있고 그레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청량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쵸? 가볍고 얇아서 그냥 막 툭툭툭툭 걸쳐 입기가 간절기, 환절기의 입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오감자 좀 입어봤어요. 어때요? 그래 맞아, 너무 오감자만 입으면 너무 좀 샬랄랄랄라 그런 느낌이 좀 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냥 이런 캐주얼한 화이트 데님을 딱 입어주니까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중화가 되는 거죠. 대놓고 막 이런 섹시한 무드를 연출한 게 아니라 좀 은은하게. 어, 왜요? 왜요, 지수 씨? 아, 그냥 나 땀이 많아서 이런 거 자주 입어요. 이 스커트 어때? 어? 어떻게? 음악이 나오려고 있어. 이건 어때요? 스커트 셋업인 거죠? 상경랩. 아! 반갑습니다. 저예요. 저희? 저희? 아, 지금 신데렐라의 종이 찼어. 근데 종소리가 왜 이렇게 슬프죠? 구슬프다. 얘도 약간 되게 그 바람 부는 그런 티업지 같은 데서 입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얘도 되게 뭔가 스카프를 약간 두른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거 그냥 이런 진이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그냥 페일리로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어요. 얘도 그냥 다른 셔츠랑 이렇게 입어도 되고, 그치?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입어보게 해주셔가지고. 아,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법이 풀려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씨도 라벨 잘 안 떼고 있나 봐. 쓸 줄 아니에요. 그러면 하지 않아? 꼭 이문 타는 사람들이 근무 시간 끝나고 이래. 야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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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